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방탄커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간헐적 단식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난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는 어떠한 것도 먹지 않게 되며 우리 몸 속에서 인슐린의 분비는 저하되고 글루카곤의 분비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mTOR라고 하는 성장인자의 활동이 저하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을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인 자가포식과 자가소멸이라고 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단계를 분할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슐린의 분비가 저하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체지방을 연소하기 시작하고요. 계속 이 기간이 지속되게 되면은 간에서는 케톤이라고 하는 대체 에너지원을 생성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태우는 몸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mTOR라고 하는 성장 인자가 줄어들게 되면 체지방에 대한 합성을 줄이고요. 유해균 또는 유해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미국의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mTOR의 성장을 억제시킴으로써 다양한 암세포들의 성장과 전이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가포식과 자가소멸 과정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여러 유해물질과 불순물, 다 늙어버린 세포들의 자가소멸이 활발하게 진행되겠죠. 어떠한 요소로 인해서 이러한 mTOR라는 것이 자극될까요? 그러니까 즉, 이 mTOR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자극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 mTOR 성장인자가 다시 활성화되고요. 아미노산, ATP, 즉 에너지, 인슐린, 암 유전자, 사이토카인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서 mTOR가 억제되거나 mTOR가 활성화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혈당을 섭취할수록 아미노산, 즉 단백질을 섭취할수록 인슐린이 분비될수록 에너지가 유입될수록 염증성 반응인 사이토카인이 반응할수록 그리고 암 유전자가 많이 존재할수록 mTOR 성장인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 mTOR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가포식과 자가소멸이라고 하는 활동이 억제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방탄커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mTOR 성장인자를 이 방탄커피라는 것이 자극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가포식과 자가소멸이라고 하는 활동이 일정 부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방탄커피가 과연 단식을 깰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과거 전통적인 방식, 즉 엄격하게 이 단식을 바라봤을 때는 예스입니다. 방탄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 mTOR 성장인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의 자가포식과 자가소멸 활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커피는 간헐적 단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So bulletproof coffee, is it fasting safe and it is not fasting safe? 단순히 그렇다면 이렇게 방탄커피가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흥행할 수 없었겠죠. 앞에서 설명드린 도식도를 보게 되면 방탄커피가 자극하는 요소는 ATP, 즉 에너지의 유입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혈당, 단백질, 인슐린, 사이토카인, 암유전자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요소에는 이 방탄커피라는 것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단식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우리 몸의 에너지 레벨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생성되는 케톤체로 인해서 집중력이나 정신력은 되게 좋아지지만 우리 몸에 공급되는 에너지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손발이 차고 육체적인 퍼포먼스는 상당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식을 지속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전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꾸준하게 일을 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현대 직장인의 일상생활에서 큰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데이브 아스프리는 이 그림을 해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이브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어떤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냐? 데이브는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공급했을 때 이 mTOR의 활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mTOR를 자극하는 6가지 요인 중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나머지 요소들의 공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구하내게 된 거죠. 혹시 방탄커피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방탄커피는 커피에다가 그래스페드 버터 그리고 MCT 오일을 믹서기에 블렌딩한 커피입니다. 나머지 요소들을 거의 자극하지 않는 지방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음료인 방탄커피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마저도 효과적이면서 좋은 지방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수의 지방산, 뷰티리산이 우리 장내 환경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건강효과에 주목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그래스페드 버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지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 보충, 거기에 MCT 오일이 우리 몸의 간에 바로 흡수돼서 케톤치로 바뀐다는 점에서 우리 몸을 케토시스로 더 빨리 전환시켜준다는 점에서 방탄커피의 부가적인 건강효과까지 이 음료가 이 간헐적 단식을 굉장히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리게 된 겁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단식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데이브 아스프리의 블랙프루프 간헐적 단식의 도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탄커피가 간헐적 단식을 깨냐 라고 하는 기존 질문에는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기존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간헐적 단식이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에너지를 공급해 주니까요. 하지만 방탄커피를 통해서 mTOR에 대한 자극이 최소화하면서 간헐적 단식의 단점을 보완했다, 거기에 방탄커피가 주는 플러스 알파의 건강효과, 즉 버터의 뷰티리산 그리고 그래스페드 버터의 다양한 영양소들, MCT 오일이 케토시스를 더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간헐적 단식을 일부 보완한 새로운 방식의 간헐적 단식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도와주냐 라고 하는 질문에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탄커피 다이어트가 단식을 깨냐 라는 질문에는 예스, 맞다, 즉 기존 관점에서의 단식은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간헐적 단식을 도와줄 수 있냐 라는 질문에도 예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간헐적 단식의 단점 일부 보완하고 우리에게 추가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준다는 점에서 방탄커피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하시겠네요. 아, 그럼 내가 방탄커피를 마시라는 거야? 마시지 말라는 거야? 드셔도 좋고 안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드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지방량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방탄커피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방탄커피 한 잔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하루에도 한 두세 잔씩 먹고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엄청 맛있고. 간헐적 단식과 방탄커피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